3페이지 용어의 정의 중개가 있고요. 중개 그 다음에 5페이지에 2번 양가로 2번 공인중개사 양가로 3번 중개업 양가로 4번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8페이지 양가로 5번 소속공인중개사 맨 밑에 6번 중개보조원 이 6개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6개 용어의 정의 살펴보겠습니다. 용어 정의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중개가 있습니다. 중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개업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인중개사 책하고 우리 서브노트하고 달리 그냥 비슷한 용어를 우리 서브노트는 법조문 순서입니다.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이 6개 용어가 있습니다. 자 중개가 있는데 중개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물건을 연결시키는 것 초등학생들이 쓰는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이버나 다음 포털 사이트 중개라고 치보면 중개는 제3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라는 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는 반드시 중개대상물이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또 중개대상물이 뭔지도 또 규정되어 있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빠졌다고 X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은 조금 이따 오늘 하겠지만 토, 근, 입, 공, 광 같이 시작 뭐 입공광, 임목광업, 공장재단, 광업재단, 토지건축물 이것을 중개상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알선해도 중개가 아닙니다.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고 아파트 분양대행을 하더라도 중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알선하는 것도 권리금이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가 아닙니다. 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도 판례가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닌 것을 중개하고 돈을 받아도 이는 중개보수가 아니죠. 따라서 법제 33조 제3호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중개하고 받는 돈이 중개보수입니다. 그래서 중개의 용어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알선하면 중개가 아니라 반드시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만 중개이다. 그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다. 중개 아닌 것을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니다. 그래서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중개상물, 토지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러면 그 밖의 권리에 뭐가 있느냐. 이게 제가 공인중개사법이 총칙 오늘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했습니다. 공법 같으면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는 그 밖의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해서 다 열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암기하기는 힘들어도 암기만 하면 딱 답이 명확한데 이거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도 있는데 이때까지 시험에 출제됐던 거 판례가 일단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그 밖의 권리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매권 시험에 출제됐던 거 위주로 보면 그 다음에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자 그러면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중개상 권리에 해당되며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 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때 저당권 등이라고 했으면, 그럼 저당권 등이라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라고 하면 유질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담보물권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판례는 판사가 명확하게 하지 않았지만 유치권, 질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저당, 담보가 등기 이런 것들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비록 우리 교재 3페이지의 그 중간에 판례라고 나와 있어요. 찾았어요? 박스 안에 대체로 이게 서브노트 요약집은 박스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4페이지 이런 데 있는 박스는 중요하진 않지만 그 판례 보면 3페이지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 판례인데 공인예사법 제2조 1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인데 지금 여기는 수수료라고 해놓은 거는 판사가 한 말이니까 그냥 바꾸지 않았어요. 원래 판례는 좀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수수료는 지금은 수수료를 뭐라고 부른다? 보수라고 그럽니다.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이 96년도 판례니까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를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중개업에 해당되고 그 행위가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판사들 말 어렵게 났죠.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냥 어떻게 본다고 하면 될 걸. 뭐 그러하지 아니하다. 꼭 이렇게 해놨다. 그럼 뭐가 그러하지 아닌지 또 위에 가서 봐야 되죠.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럼 달리 보면 어떤데요? 달리 안 본다는 말은 역시 중개업에 해당된다. 중개에 해당된다. 중개에 해당되고 중개를 업으로 계속하면 중개업에도 해당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업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매매 알선하고 매매를 하면은 거의 매매든 전세든 지금 80% 이상이 융자를 받는 걸로 돼 있어요. 자기 돈만 가지고 매매나 전세를 하는 게 거의 없다고 20%도 안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다고요. 그럼 80% 이상은 은행 융자를 알선한다고. 융자 알선하면 그냥 융자 해주는 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 근저당 설정하죠. 그럼 근저당 설정하고 융자 알선하고 그 알선 수수료를 받아도 된다고요. 그럼 저당권 설정, 알선 수수료는 거의 중개보수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얼마 주냐면은 국민 시티은행 같은 데서는 0.3% 주더라고요. 1억 알선하면 30만원 줘요. 수수료를 그 받아도 중개보수기 때문에 공인가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0.3% 주는 이유가 우리 중개보수가 최고 낮은 게 0.3%거든요. 시도조례가 가장 낮은 게 0.3이라고요. 0.3, 0.4, 0.5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0.3% 주면 중개수수료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0.3% 줍니다. 대출 상담사가 다녀요. 현업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그 대출 그 상담사들이 다니면서 그 대출 상담사들이 먹을 걸 이제 거의 여러분들은 0.3% 먹지만 대출 상담사는 한 1% 가까이 먹더라고요. 그 대출 상담사가 좀 잘하는 친구들은 1,000만 원 넘게 벌더라고. 그 대출만 알선하고. 그 여러분들도 젊은 분들은 대출 상담사 이런 거 한 1년 정도 해보고 중개업을 하면 훨씬 좋겠죠. 그럼 대출에 대해서 잘하니까 상담을 훨씬 더 하기가 쉽잖아요. 대출 상담사들은 꼭 한 군데 소속 안 돼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은행 정규직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대출 상담사인데 근데 명함에는 보면 차장 이렇게 돼 있어. 나는 은행 차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은행 차장은 아니고 그냥 국민은행 차장 이렇게 해놓고 대출 상담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그 지점장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하여튼 비정규직이에요. 근데 월급 없어요. 그냥 퍼센트 몇 퍼센트만 먹는다고요. 한 1%만 먹어도 1억 대출 하나 하면은 100만원 먹으면 괜찮잖아요. 한 2% 정도 먹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개업 공여사들한테 0.3% 정도 주고 나머지는 그 대출 상담사가 먹고 이렇게 해요. 그 결론은 이게 저당권 설정 알선하는 것도 저당권 등이라고 하니까 근저당 담보가 등 이런 게 포함된다고 보고요. 따라서 금전 소비 대차 돈 빌려주고 근저당 설정하는 걸 알선하는 것도 중개라고요. 그래서 중개 보수를 받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환매권 환매라는 것은 다시 산다 이 말이죠. 환매권 양도할 때도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갑, 을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서 돈을 1억 빌렸습니다. 1억 빌리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1억짜리 부동산 등기를 넘겨주면서 다만 나중에 1억을 5년 안에 환매 특약을 합니다. 부동산 환매 특약 5년입니까? 민법에서 5년 맞아요? 5년 범위 내에서 환매 특약을 한다고 특별히 약속을 했다가 5년 안에 1억을 갚으면 등기를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되고 반드시 갑에게 다시 되팔기로 약속하는 게 환매 특약이죠.
그래서 환매권, 이 환매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은 양도할 수도 있다고요. 병한테 근데 5년이 지났는데 5년 다 돼 가는데 시세가 1억짜리가 3억으로 올라 버렸어요. 그러면 1억을 갚아야 등기를 다시 돌려봤는데 1억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병한테 2억 받고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럼 병은 갑한테 2억 주고 을한테도 1억을 줘야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래서 이 환매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은 양도 대상이 된다고요. 양도할 때는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그러므로 이 환매권을 양도 반복적으로 돈 받고 중개하는 것은 개업공개사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무등록 개업공개사 무자격자가 중개를 업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이하의 벌금이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중개하려고 자격증 따요, 중개업을 하려고 자격증 따요? 중개업 하려고, 중개를 직업을 하는 게 중개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것은 성립, 설정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성립 여지가 없고요.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유치권,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 법에 딱 정해져 있죠. 유치권이 성립할 요건 뭐 다섯 가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요.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죠. 그 다섯 가지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유치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개업공개사가 유치권 설정 중개해줄게 이렇게 알려지는 없죠. 법정담보물권 당연히 생기는 거니까. 다만 이 유치권 마찬가지 법정지상권, 법정이란 말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설정에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요. 법정지상권도 민법 366조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이다가 임의 경매를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건물 소유자는 계속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게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역시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저당권도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지만 이게 법정지상권도 양도할 수 있다고요. 법정지상권도 양도할 때는 예,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양도할 때는 건물은 책에 어디에요? 몇 페이지에? 3페이지 3페이지 몇 번에요?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3번 기억 밑에 질권, 법정저당권, 점유권, 분묘기지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안 적어놨는데 법정저당권 설정에는 그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생략되어 있는데 법정저당권 설정 성립에는 중개상 권리가 안 되고 법정저당권도 양도 이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된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데 좀 그렇게 고치십시오. 그냥 법정 그냥 근데 시험에 그냥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렇게만 나와왔을 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법정지상권 이렇게만 나와가지고도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라고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래서 법정저당권 이것도 아직 법정저당권은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출제되진 않았어요. 그 정확하게 그냥 만약에 성립인지 이전인지 아무 말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풀으라고 전체적인 문맥을 보고.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렵다고 했어요. 논란이 대상이 되는 게 용어정의와 중개상물이라고 했어요. 오늘 하는 부분만 이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재단권 요 세 개는 성립, 설정에는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설정에는 해당되지 않고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중개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중개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중개업. 중개업은 5페이지 3번 양가로 3번에 있는데 순서는 조금 바뀌었는데 저는 용어가 비슷한 걸 우리 서브노트는 법조문 순서고 이거는 지금 비슷한 용어끼리 묶어 놨습니다. 중개, 중개업, 공인계사, 개업, 공인계사, 소속 공인계사 비슷하니까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한다.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한다. 이 셋 중에 하나만 빠져도 중개업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됩니다. 중개는 자격증 없어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개를 계속해서 돈 받고 반복적으로 하면 그건 중개업입니다. 업은 직업의 줄임말입니다. 직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어야 중개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정인과 하려면
애인에게만, 이모에게, 고모에게만, 초등학교 친구들에게만 중개해주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격증 없이 해도 됩니다. 평소 알고 있던 사람들한테만 하려면. 그래서 불특정 다수여야 됩니다. 불특정 다수라면 평소 모르고 있다가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온 손님이 불특정 다수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모한테 중개해주고 돈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은 아니죠. 이모한테만 해주려면 자격증 안 따고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격증 취득해도 당연히 할 수는 있죠. 자, 그래서 불특정 다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거래를 알선하고 중개보수를 한번 받았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전세 중개를 하고 한 번만 그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중개를 업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다. 계속 반복해야 된다. 계속 반복. 그 다음에 반복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간판을 달아놓고 중개를 했다면 단 한 건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급이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간판 속에는 손님 오면 계속 받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죠. 그 간판 달고 하면 중개업이다. 한 건만 했다 하더라도 반복 의사가 있기 때문에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공짜로 해주면 위반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예요. 공중개사법의 한계입니다. 법무사법 같은 데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등기신청 대행을 단 한 번만 해도 또 돈 안 받고 해도 개업공개사가 등기신청 대행을 한 번만 해도 법무사법 위반입니다. 우리는 한 번만 하면 위반 아니고요. 돈 받아도 또 돈 안 받으면 100번, 1000번 해도 돈만 안 받으면 위반이 아니죠. 그럼 돈 주놓고도 현금 주고받고 해놓고 돈 안 받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처벌할 수가 없죠. 돈 받은 걸 입증을 못하면 또 돈 받았다고 입증이 되면 뭐라고 하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처벌 못 받아요. 특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자격자들이 거의 처벌을 안 받고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현업에서 그 무등록 개업공개사를 근절하려면 아예 용어정의를 바꿔야 돼요. 이거 중개도 못하게 해야 돼. 아예 개업공개사가 아니면 한 건도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지금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는데 지금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된다고 하니까 난 중개했지 중개업을 한 건 아니다. 직업적으로 한 건 아니다. 그냥 동네 사람 한두 건 중개해줬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시골 같은 데 가보면 땅 같은 거 살려고 하면은 직접 지주들하고 만나지도 못해요. 뭐 마을 청년회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뭐 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서 자기들 통하지 않고는 못하게 해. 그럼 자기들 통해서 하면 자기한테도 뭐 몇 천만 원 얼마 줘야 돼, 몇 퍼센트 줘야 된다고. 보수를 뭐 천만 원 받으면 그 사람들한테 얼마 몇 퍼센트 줘야만 만날 수도 있고 그래요. 나중에 또 땅 사고 나서도 동네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거 허락 안 받고 왜 동네 들어오냐 이렇게 하고 뭐 밥 사라 하고 이렇게 밥 사니까 300만 원 지먹어버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골에 다시는 갈 생각은 없습니다. 힘들어요. 시골 그 가는 게. 그 동네 사람들이 왕따 시키니까 힘들다고 맨날 도시에서 왔다고 하면 저도 거지같이 사는데 맨날 뭐 밥 사라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안 그러면 안 사주면 싫어하고. 자, 이 세 가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보수 안 받고 돈 안 받고 공짜로 하면은 처벌받지 않는다. 수수료, 중개 수수료를 중개보수로 올해부터 바뀌었는데 제가 스보노트 이걸 일괄적으로 컬트를 F2 해가지고 일괄 변경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도 이게 일부 변경이 안 된 게 있더라고요. 혹시 뭐 오타 같은 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수료, 중개 수수료만 중개보수로 바뀌었고요.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응시 수수료라든지 등록 신청 수수료라든지 이런 건 그대로 지금도 수수료라는 말을 쓰고 있죠. 중개 수수료만 중개보수로 바뀌었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수수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시험에 뭐 중개 수수료 X 보수 O 이렇게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 시험에 일단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수수료라고 하면은 장사꾼들 뭐 받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들고 보수라고 하면 왠지 전문 직업인이라는 느낌이 든답니다. 그래서 변호사 보수라고 하지 변호사 수수료 이렇게는 말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수로 바꾼 겁니다. 자, 중개업을 받고요.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되고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다.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것이 중개업이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취득한 자인데 취득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X입니다. 우리 현업뿐만 아니라 지금 뉴스 같은 데 나온 거 인터뷰할 때는 그냥 전부 다 자막에 보면 공인중개사라고 나와요. 그건 사실상 자격을 취득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거죠. 그 자막에 나오는 공인중개사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지금은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는 3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개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약 8만 3천에서 5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8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현재. 그러면 거의 3분의 1 정도도 개업 3분의 1도 안 되죠. 한 4분의 1 정도 4분의 1? 3, 42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정도만 개업되어 있네요. 옛날에 3분의 1이었는데 갈수록 자꾸 숫자가 더 개업하는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4분의 1은 개업했고 나머지 4분의 1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고 나머지 절반은 자격증 한 절반은 어떻게 했어요? 자격증 장롱석에 넣는 사람 없고요. 거실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놨습니다. 손님 들어오면은 어우 자격증 따셨네 이러면 뭐 한 일주일 책 조금 봤습니다. 그 21일 합격이라고 있어요. 21일 완 들어봤어요? 3주 완성 공인중개사 21일 완성 그것도 제가 인터넷 강의를 해요. 21일 하면 인터넷 쳐봐 지금 공인중개사 21일이라고 빨리 쳐봐 인터넷으로 공인중개사 21일 3주 만에 끝낸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책 조금 봤다 한 3주도 너무 많네 한 일주일 책만 잠깐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야 무식구나 이렇게 공부 잘하시구나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절대 학원 다닌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이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강의하는 건 없어. 전제 그것만 있고 그것만 있냐고 전제라는 말만 있고 다른 거 강의하는 건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하잖아. 그 제가 제 얼굴도 나와 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 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 법이니까 우리나라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자격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이니까 시험에 출제됐어요. 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이다. X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의사 자격증 취득해도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해요. 전부 다 모든 자격증. 근데 조금 있으면 2017년부터 법률 시장이 개방됩니다. 그럼 추후에 아마 나중에는 될 거예요. 지금은 안 돼요.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법부칙 제6조 2항을 규정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근데 편의상 이걸 옛날에는 중개인이라고 불렀어요. 아까 첫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1989년 12월 30일 부동산 중개업법 1차 개정되기 전에 허가받은 사람을 중개인이라고 부르고요. 또 소개영업법 하에서 소개영업을 하다가 계속 기득권을 가지고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중개인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8만 3천 명 중에서 6천 명 정도가 중개인입니다. 자격증 없으면서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지금도 하는 분들이 6천 명 정도 있어요. 이 중개인 숫자는 절대로 늘어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늘어날 수는 없다. 줄어들 수는 있지만 옵니까? 엑스입니까? 옵니다. 그래서 중개인은 한번 폐업을 하면 영원히 다시는 절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다시 자격을 취득해도 중개인이 될 수 없다. 옵니다. 오. 자격증 취득하면 돼요? 자격증 취득하면 되냐고요? 자격증 취득해도 중개인이 될 수는 없어요. 자격증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취득해서 개업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되는 거지 중개인인 개업공개사 될 수는 없어요. 중개인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줄어드는 일밖에 없습니다. 왜 줄어들겠어요? 폐업을 해서 사망해서 거의 사망했을 거예요. 불과 제가 처음에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한 15년 전만 해도 그때 개업공개사가 4만 2천 명이었는데 중개인이 2만 2천 명이었어요. 절반이 넘었어요. 한 15년 만에 벌써 지금 6천 명을 줄어들었어요.
거의 다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최소한 89년 이전에 다 개업을 하던 분들이니까 그럼 최소한 중개업계의 그 25년 이상은 최소한 경력이 된 사람들의 중개인은 10년 이상 한 직종에 종사했다는 건 거의 성공했다고 봐야 되겠죠. 안 망하고 그 돈 다 많이 벌었어요. 이분들은. 자,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또다시 법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일반 중개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우리는 특수법인이라고 불러요. 현이 특수법인, 특별법에 의해서 아까 특수법인이 뭐가 있었어요?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이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 그 다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자, 그 다음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기관, 그 다음에 지역산림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지금 수분호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게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오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이런 게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입니다. 그런데 현업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해요 안 해요? 현실적으로 안 하니까 현실적으로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온다고요. 그럼 만약에 서브노트에 없거나 교과서에 없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만 이 특수법인은 두 가지는 기억해야 돼.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특수법인은. 그리고 특수법인 중에서 신탁업자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수법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원칙적으로 등록을 한다 안 한다. 특수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원칙 예외가 있는데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원칙은 한다 안 한다? 원칙은 합니다. 원칙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특례가 있는 경우만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 등록하는 것은 이 신탁업자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례가 없어요. 특별히 뭐 등록한다 안 한다는 말이 특별법에 없어요. 특별법에 규정이 없으면 등록하겠죠. 일반법을 준용해서. 그건 특별법에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특례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탁업자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하고요. 나머지는 등록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신탁업자가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등록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등록 기준에 보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인 경우, 이 자연인인 경우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개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제 다만 일반 법인도 없고요. 대표자가 공인중개사 해야 되니까. 다만 특수법인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 지역농협이면 옛날 말하면 단위농협이에요. 그 지역별 이름이 있는 게 있잖아요. 뭐 유성농협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 지역농협은 조합원들이 출자해서 만든 회사고요. 또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이 출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농협을 왜 중개업을 옛날에 시골 같은데 제가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제가 태어난 곳에는 개업공인중개사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런데는 주로 마을의 이장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중개하고 했다고요. 그 지역 농협에 다니는 사람들이 중개하고 이렇게 해서 농협에서 옛날에. 요즘은 거의 뭐 이런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특수법인 이런 것들이 있다, 종류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거기 우리 교재 7페이지에 보니까 주요 지역 농협하고 신탁업자 두 개만 나와 있나요? 그 6페이지 맨 밑에서 맨 밑에 보니까 그 지역농협의 특수법인이 종류, 지역농협, 신탁업자,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하나 더 넣는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나 더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서브노트에도 적어놓지도 않았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런 경우 특수법인들이 있다. 그리고 그 7페이지 그냥 밑에 그 판례들은 여백이 있으니까 빈자리가 있어서 지금 진도하고 상관없는 판례들 넣어놓은 거예요. 진도하고 꼭 상관은 없어요. 참고로 판례들은 시험에는 나올 수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여백을 그냥 남겨두기가 아까워서 적어놓은 것일 뿐이에요.
그럼 7페이지 그 판례 어차피 여러분들 잘 안 읽어보니까 메뉴에 있는 판례 보면 아파트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 규정에 규약에 정함에 따라서 그 특별 승계인에게 공용 부분에 하나여 승계한다. 즉 공용 부분에 하나여 승계되고 전유 부분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주로 이제 경매에서 문제가 돼요. 경매에서 관리비가 아파트 같은 거는 오히려 그렇게 많지 않지만 뭐 사무실 같은 거는 관리비가 많을 수 있죠. 평당 한 만 원씩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근데 몇 년 동안 연체해 놔가지고 경매 넘어가 버리면 관리비만 몇 천만 원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전유 부분은 승계되지 않는다. 그 지금 아파트도 현실적으로 이게 전유 부분은 승계되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아파트 경매로 낙찰받아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관리사무소에서 수도도 다 끊어버리고 전기도 끊어버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내기가 어렵죠. 현실적으로 내놓고 소송을 통해서 다시 돌려받는 수밖에 없어요. 안 내면 전기 수도를 다 끊어버린다고 현실적으로. 예? 이 판례 갖다 주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 판례는 모르겠고 나는 모르겠고 일단 위에서 시켜서 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니까 위에 누군데 보니까 모르겠다 이런 누군지 모르겠고 어쨌든 저는 시키는 대로밖에 못한다 이러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 보고 뭐 그렇다고 같이 싸우면 폭행죄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낼 수밖에 없어. 전기 물 이런 걸 다 끊어버리니까. 어쨌든 판례는 공용 부분이 많아요. 전유 부분이 많아요. 관리비가 뭐가 더 많이 나와요? 전유 부분이 많이 나오죠. 전적으로 자기만 사용하는 거. 뭐 아파트 같으면 전기세는 따로 나오는 것 같고 뭐 나오죠? 물세도 포함되어 있죠. 관리비에. 또 물세하고 뭐 포함되어 있어요? 가스는 따로 나오죠. 물세만 관리비인데 뭐 하여튼 물세하고 뭐 해가지고 전기세도 나온다고요? 전기도 관리비에 같이 나와요? 어쨌든 전유 부분이 훨씬 더 비싸더라고. 공용 부분이야 뭐 엘리베이터 전기세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공용 부분은 뭐 경비선은 아저씨들 주는 월급 이런 것도 뭐 한 만 원 넘는 것 같더라고요. 경비비는 전유 부분은 아니죠. 그 경비를 내가 쓰는 거, 나 혼자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경비비는 나 혼자 물론 전용 경비 들이놓으면 많이 나온다고? 어디에? 아 많이 나온다는 돈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또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줄 알고. 아, 그렇죠. 한 만 원 이상은 되죠. 근데 요즘 옛날 아파트는 많이 나오고 동별로 다 앉아 있잖아요. 근데 요즘 아파트는 전부 전기 그 뭐지 뭐 전자 시스템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입구에 한 명 정도만 있어요. 대부분 경비 많이 필요 없다고 요즘은. 옛날에는 요즘 뭐 카드 같은 이런 거 대야 들어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동마다 옛날 사는 아파트 미치겠더라고. 동에 아빠 앉아가지고 저 늦게 오면 어디 갔다 늦게 오는데 하고 문 그런 거 막 계속 따지고 그러니까 미치겠어. 또 여자 한 명 오면 누군데 이렇게 묻고 그러니까. 미치겠다. 할아버지 심심하니까 계속 말 걸고 그러니까 없는 게 좋겠다. 몰래 숨어서 다닐래도 숨어 다닐 수가 없어요. 자다가 깨가지고 사람 오면 깨가지고 일어나버리니까. 그 옛날에는 막 밤새도록 안 자고 그러는데 요즘은 다 자대요. 지침 시간 해가지고 아예 자더라고요. 경비들이 그 근로기준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무조건 뭐 몇 시간만 근무하고 재워야 되나 보더라고요. 점심시간 이런 사람 없어요. 밥 먹는다고 사람 가도 문 안 열어줘요. 딱 지침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거 돼 있더라고요. 요즘은. 자,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의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해서 정해진 경우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 전후를 걸쳐서 2년 이상일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민법시험에 잘 나올 수 있겠죠? 어차피 적어놨으니까 서브노트에. 그래서 지상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을이 지상권 설정자고 설정자가 땅 주인이죠. 지상권자. 이게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간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달라고 하니까 안 줘가지고 지상권 설정자가 소송해서 소송하는 사이에 1년 걸렸다고요. 그래가지고 1년 연체됐어요. 확정 판결 받고 나서 또 1년 연체됐어요. 합해서 2년이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을이 지료 달라고 하니까 갑이 안 줬어요. 안 줘가지고 어리 아이고 짜증나가지고 그냥 병한테 팔아먹어버렸어요. 1년 만에. 그러면 최종 소유자 병한테 1년 연체했고 또 을한테 1년 연체했고 소유자가 변경되기 전후를 합해서 2년간 연체된 경우 최종 소유자 병은 갑에게 재산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잖아 이거는. 이건 없다죠. 최종 소유자한테 2년간 연체해야 되잖아요. 이참하네요.
그렇죠. 아니, 제가 틀리게 말했어요? 이거는 최종 소유자한테 2년 연체해야 되고 판결 전후, 이건 소유자가 같은데 판결 전후를 합해서 2년이면 소멸 청구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두 개 비교하는 것이 민법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외국인 토지법에서 그 일본 영주권을 취득해도 외국인이 아니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시민권은 취득하면 외국인이고 영주권 취득해도 외국인이 아니라는 판례예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판례,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의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한 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객관적, 객관적 네모하십시오. 객관적. 객관적 반대가 뭐예요? 예, 그래서 시험에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중개를 할, 진정으로 중개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X입니다. 본인이 중개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 사회 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판례가 어려워요. 즉 우리 중개라는 말에는 그런 말이 아무 말도 없어요. 중개행위라는 말도, 중개라는 용어 정의는 있는데 중개행위라는 용어 정의는 없거든요. 따로. 그러면 어떤 이게 판례가 뭐냐 하면, 이게 판례하고 법조문하고도 안 맞아요. 사실은 만약에 중개보조원이 매도인이 맡겨놓은 계약금을 떼먹고 내일부터 안 나온 경우 그 개업공인회사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 우리 공인회사법 제30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업공인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만 배상합니다. 중개행위와 관련 없이 만약에 또 법 15조 2항에 보면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직원이 퇴근해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가 싸움해가지고 손해 입힌 것마저 책임이 없죠.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건 사회통념상 객관적 사실을 보고 판단하지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했지만 보조원이 계약금 떼먹고 도망가면 그게 중개행위인지 아닌지, 중개행위가 아니라면 책임이 없다고. 나이트그룹에 싸움한 거는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책임이 없죠. 근데 계약금 떼먹고 간 거는 그건 중개행위다. 판례가. 그러므로 개업공개사가 책임져야 된다. 떼먹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 안 해도 개업공개사가 책임져야 된다 하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출제됐어요. 마지막 판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는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게 중개행위다 아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얘기. 다 소송해봐야 돼요. 최근에 며칠 전에 나온 판례 하나만, 그 시험이 최근 게 원래 시험이 잘 나오니까, 만약에 11억 서울에서 강남에서 11억 아파트입니다. 11억 아파트인데 현업에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계약금 1억 1000만 원, 보통 10% 통상 걸잖아요. 1억 1000만 원 이렇게 계약금을 걸었어요. 1억 1000만 원 계약서에 이렇게 적었다고요. 매매가 11억, 계약금 1억 1000만 원, 뭐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계약한 오늘 100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1억은 내일 지급하기로 한다. 날짜 뭐 적었겠죠. 그렇게 했는데 내일 아침에 와가지고 개업공개사 계약 해지하겠다. 내가 1000만 원 받았으니까 100, 2000만 원 물려주겠다. 1000만 원 더 보태가지고. 그러니까 내일 계좌, 뭐 박용덕 계좌 국민은행 어디로 입금시키기로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입금시키려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통장 그냥 없애버렸어. 입금이 안 돼 이게. 그리고 입금이 안 돼 보니까 전화해보니까 계약 깨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통장으로 입금시킨다 해놨는데 저녁에 가서 없는지 없앴는지 어쨌든지 하여튼 아침에 입금시키려고 보니까 통장이 없는 계좌인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 얼마를 물어줘야 돼? 이게 이렇게 계약금은 1억 100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받은 돈은 실제 1000만 원밖에 안 받고 그 돈 1억은 받기 전에 계약을 깬단 말이에요. 지금 계좌 없애버리고. 그럼 이게 1000만 원 받았으니까 1000만 원 받은 돈인데 1000만 원도 못해서 2000만 원만 돌려주면 계약을 깰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금은 어쨌든 1억 1000만 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1억 1000만 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깰 수 있는지,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요. 천만 원 손들어봐. 저는 소수설 존중해요. 손들어 천만 원.
1억천, 1억천 손 들어봐. 1억천. 예, 판례는 1억천만 원을 다 이거의 배액을 상환하는 게 원칙이다. 뭐 그 판사가 대법원에 공보관이 이야기한 게 만약에 그러면은 1억천만 원인데 오늘 100만 원만 줬다고 한다면 계약서 다 써놓고도 쉽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므로 그것은 이 그 원래의 취지에 계약금 배액을 상환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너무 쉽게 계약을 깬다면 그것은 법의 안정성에 비춰볼 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1억 천만 원을 배액을 상환하는 게 맞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송하면 1억 천만 다 줬다 하더라도 계약 깨고 소송하면은 그게 7,700만 원인가 주라고 했더라고. 최종 판례는 항상 소송하면 다 주라 다 돌려주라 소리는 안 해요. 원래 원칙은 배액을 계약금 받은 걸 배액이지만 그 소송하면은 그건 너무 과함으로 조금 깎아주라고 해요. 소송비 정도는 깎아주라고 그래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소송하면 결국 소송비 깎아주고 결국은 내줘야 돼요. 그럼 그냥 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송비 들어가니까.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이렇게 많이 계약서 써요. 뭐라고요? 뭐? 민법하고 다르다고? 민법하고 달라요. 둘이만 다르다고 다른 사람은 다 맞다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지금 둘이만 소수설이거든. 그 다수설 다른 사람은 다 제대로 들었는데 둘이만 그렇게 함부로 민법선생님한테 가서 또 중개사법하고 다르다 이런 말 하지 마. 그러면 그 잘못 오해도 그 들으면 그냥 무조건 제가 또 잘못 강했다고 생각해. 본인이 잘못한 거는 정확하게 전달도 못하면서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고. 뭐 어떤 과목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틀리는데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그는 예의상 예를 들면 저한테는 해도 괜찮아. 저는 뭐 너그러우니까 다 괜찮은데 다른 선생님들은 그런 거 용서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상관없어. 무슨 짓을 해도 저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게 신문 보고 이야기한 건데 이건 이 말은 맞아요. 이게 내가 민법에서는 뭐 어떻게 민법은 아마 사례가 다를 거예요. 이거하고 뭔가 다르겠죠. 다르죠. 같아. 같은데 천만 원만 돌려주라 했어요. 민법에서 1억 천 돌려주라 했어요. 다 주라 했다고요. 근데 혼자만 잘못 들어가지고 지금 황당한 소리 하고. 원칙은 다 줘야 되고 이제 근데 소송하면 항상 얼마는 좀 감액 조금 깎아주라고 그래. 소송비 정도는. 1억 천만 원 다 줬다 하더라도 1천만 원만 준 게 아니고 1억 천만 원 다 주고 계약 깨면서 소송하면 돌려달라 소송하면 좀 깎아주고 그러면 한 뭐 8천만 원만 돌려주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거는 이제 유능한 변호사 쓰면 좀 많이 돌려주라고 하고 막 받고 싶은 사람이 소송을 했으면 소송한 게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 판례 법조문 보면은 판례가 최신 판례가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제처에 들어가면 이게 중개 용어정에도 보면 판례가 다 나오거든요. 그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면은 그 최근 판례를 보셔야 돼. 오래된 것보다는 최근에 꽤 많이 나온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이런 거 판례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쳐야 되죠. 종전 판례를 변경하려면 그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민법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어함이 32문제 정도 나와요. 최소한 80% 이상이. 판례는 쉽죠. 판례는 한번 들어보면 암기잖아요. 단순히.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실력이 조금만 있으면 판례는 암기라고. 전혀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판례를 보면 무슨 말인지 읽어봐도 뭐 길게 읽다 보면 한참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판사들이 말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해놨겠어요. 변호사 쓰라 이거예요. 다 쉽게 해놓으면 한글로 다 해놔버리면 변호사도 안 쓰잖아요. 자기들끼리 읽어보고 다 알아버리니까 그냥 못 알아보게 좀 써놨어요. 소속공인계사는 그게 우리 용어정의에 보면 8페이지 양가로 5번에 소속공인계사라면 개업공인계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개업공인계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포함입니다. 포함 네모 제외가 아니고 포함. 포함한다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계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 다음 맨 밑에 8페이지 양가로 6번 중개보조원입니다.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개업공인계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공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이게 용어적이고요. 이 두 사람을 합해서 우리는 고용, 옛날에는 사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왜 바꿨냐 물어보니까 사용인이라는 말을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른다. 한글로 바꿨다 이렇게요. 고용인이라고 하면 고용을 한 사람 아니면 고용당한 사람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겠죠. 사용인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무슨 사용을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지 이렇게 물건은 사용해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용인으로 바꿨고요. 고용인의 반대말이 고용자입니다. 놈자자가 있으면 고용자는 사장이고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고용인, 고용자. 그래서 두 사람의 차이점을 보면 소속공인계사는 공인중개사로서 했으니까 자격증이 있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했으니까 자격증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소속공인계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중개 업무가 뭔지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돼요. 이것도 법에 없어요. 중개 업무가 뭐라고 딱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 여기서 말하는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 등 중요한 업무는 중개 업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따라서 소속공인계사 자격증 있는 사람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계약서 작성할 수 있고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 있고 확인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은 할 수 없다. 만약에 계약서 작성을 했으면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소속공인계사는 당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개업공개사와 함께 해야 되는데 중개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을 할 의무는 없다. 의무는 없는데 서명 및 날인을 개업공개사와 함께 보조원이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고 출제됐어요. 중개보조원은 서명 날인을 해야 된다는 말도 없고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없는데 그렇게 법에 딱 규정이 없으면 그 법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목적성, 법제정 목적에 합당하도록 해석을 해야 됩니다. 민법에 법 해석 순서가 있죠. 그래서 한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입법 취지가 사실상 국민재산권 보호잖아요. 국민재산권 보호, 공공복리라는 명문 규정은 없다고 했어요. 국민경제 이바지라고 돼 있어요. 법조문에는. 그렇지만 그 해석상 넓은 의미로 보면 그게 국민재산권 보호잖아요. 직접 명문 규정은 없지만 국민재산권을 보호하려면은 도장을 한 명 더 찍었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보는 것은 없잖아요. 보조원이 도장을 안 찍어도 되는데 찍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위반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도장을 일단 찍었다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을 못 묻는다 하더라도 민법 750조 또는 민법 751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중개보조원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가지고 가능하겠죠. 그 의뢰인 입장에서 보면 도장 여러 명 찍으면 찍을수록 나쁠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원은 도장 찍으라는 말도 없고 찍지 말라는 말도 없지만 찍어도 위반이 아니라고 출제됐어요. 시험에. 그 다음에 서명 날인하려면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안되고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할 의무가 없다. 인장 등록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해야 되고 개인은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제 성명이 기재된 인장이면 가능하죠.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장 등록할 때 좋은 도장 해요? 안 좋은 도장 해요? 저는 별로 안 좋은 거 그냥 해놨더니만 같이 한 사람이 왜 도장을 이렇게 들은 거 했냐고 계속 시비 걸더라고 도장. 그래서 지금 바꿔야 될 것 같아 좋은 걸로. 도장이 뭐가 그리 중요한 건 아닌데 손님 보는데 뭐 도장이 좀 멋있어야 공신력이 있대. 그 그냥 목도장 갈 찍으면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저는 인감도장이 제 인감도장이 뭔지 기억을 못하겠더라고요. 요즘 인감도장 쓰는 데가 거의 없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떼면 되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인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단 차이점은 인감 증명을 떼가지고 어디 제출하려면 인감도장을 찍어야 돼. 거기에다가. 그렇지만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그냥 사인하면 되니까 인감도장 안 찍어도 되니까 좋죠. 그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다른 게 아니고 내나 인감 증명서하고 똑같아 양식은. 그 오른쪽 위에 도장 찍는 란에다가 지금 자필로 거기다가 이게 뭐 그 사인하 우리 카드 쓰면 사인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처럼 이름 적을 하더라고요. 성명. 그 이름 적으니까 그대로 거기다 인감 증명서에다가 나오는 거 이름이. 그게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예요. 그냥 갈 때마다 그냥 가서 사인하면 돼요.
더 편리하더라고. 어차피 인감대로도 가야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인감도장이 없어도 돼요. 근데 문제는 꼭 인감도장을, 인감증명서를 원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이, 이게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은 있다고요. 아마 인감증명은 언젠가는 폐지될 겁니다. 곧 몇 년 안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둘 다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보조원은 보조의 범위를 적시하고 있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소속 문계사의 보조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 기출 문제에 출제됐습니다. 소속 공인계사, 중개보조원, 개업 공인계사가 모두 다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현장 안내, 빈집 구경시키려고 데리고 가는 것,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하는 것,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것, 계약서 작성하는 것, 답은 빈집 구경시키려고 데리고 가는 것은 가능해요. 데리고 가는데, 데리고 가면서 설명하면 돼요, 안 돼요? 뭐, 은행 융자도 없고 깨끗합니다. 집 이런 집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시험에 나오면 그냥 입 딱 닫고 가야 돼요. 확인 설명은 하면 안 된다고요. 이론적으로는 확인 설명 못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존들 잘해요? 못해요? 확인 설명? 더 잘합니다. 소속 공인계사보다. 더 잘해. 원래 무식한 사람이 돈은 더 잘 벌더라고요. 뭐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되지. 그걸 다 이것저것 다 생각해버리니까 무서워서 못해. 이거 1년 이하 2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이런 거 생각하면 할 수가 없죠. 예, 계약을. 자, 그래서 보조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을 몇 개 더 보면은, 소속공인계사. 소속공인계사는 실거래가, 이달에 지금 처음 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혹시나 계시나. 이달에 오늘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요. 태어나서 오늘 처음이라고요? 저번주 금요일 뭐 저는 처음 봐요. 태어나서. 여기 처음 왔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번 주부터 여기 처음 왔으면 저를 처음 봐야 되는데. 언제부터 왔어요? 빨리 말해, 정확하게. 그럼 저 처음 봐요, 그래, 오늘. 아, 저번 주 금요일 보고 두 번째 봐요? 근데 왜 똑사기 뜬 사람 같아요? 나디가 너무 오랫동안 봐왔던 것 같다고요, 가까이서. 두 번밖에 안 봤는데, 두 번째 보는 거예요, 그러면? 2차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 기억 속에 지금 처음 보는 게 아니고 오래전에 오랫동안 사귀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럼 올해 처음 오신 분은.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왜냐하면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스타일이 적응을 못하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실거래 가격 신고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계사 제출을 대행할 수 있죠.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조원은 제출 대행도 못합니다. 소속공인계사는 제출을 대행할 때 인감증명도 필요 없고 위임장도 필요 없고 그냥 소속공인계사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둘 다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해야 됩니다.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고용신고해야 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둘 다 10일 이내 고용관계 종료신고하면 됩니다. 이 둘 다 금지행위 하면 안 됩니다. 개업공인계사의 등의 금지행위니까 금지행위 하면 안 되고요. 둘 다 이중소속 하면 안 됩니다. 이중소속. 이중소속도 안 됩니다. 둘 다. 이중소속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계사는 신의성실, 공정중개, 품위유지를 해야 되는데 중개보조는 그런 걸 하라는 명문규정은 없다. 둘 다 비밀을 준수해야 되는 건 똑같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아요. 다 적을 수가 없어요. 자, 앞으로 다 나올 거니까 차이점을 잘 기억해야 된다고. 소속공인계사, 중개보조원의 차이점. 둘 다 개업공인계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고용하면 안 되죠. 만약에 고용을 했다면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됩니다. 사유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소속공인계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점. 뒤에도 또 나오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용어 정의를 다 했습니다. 용어 정의. 지금 9페이지까지 용어 정의를 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 안 하는 내용, 서브노트 있는 내용 중에서 강의를 안 한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뭐 서브노트에 적어놓긴 했어요. 이게 교과서에도 예를 들면 5페이지에 있는 위임, 고용, 대리, 현상광고, 도급 이런 것들은 민법의 계약법이잖아요. 민법의 계약법인데 민법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계약법이 전형계약 14개 중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만 들어가죠.
근데 우리 중개 실무에 현상 광고 이런 게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과거에 26번 지원 봐가지고 한번 나왔다고요. 무시해도 되겠죠. 또 나오면 그냥 틀릴 수밖에 없어. 왜 민법에서도 안 배우니까. 현상 광고는 뭐예요? 현상 광고. 범인 잡으면 얼마 준다 이게 현상 광고죠? 이번에 무기수 자살했잖아요. 나와가지고 기휴했다가 휴가 나왔다가 안 들어가고 자살했죠. 왜 자살했어요? 여자가 청혼을 거절해서 죽었어요. 여자한테 청혼하러 갔잖아. 청혼 결혼해달라고. 왜냐하면 청혼을 하면 가족이 있어야 교도소에서 빨리 가석방 이런 거 해준단 말이에요. 가족이 없으면 또 나가서 또 재짓는 것밖에 안 되지만 부인이 있으면 아무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니까 감형이 되거든요. 결혼했다고 하면. 그래서 모범수로 이때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결혼했으면 곧 풀려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결혼을 거부하니까 죽은 거예요. 그냥 어차피 평생 무기수로 있느니 그냥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이러면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옥중 결혼.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어쨌든 그래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올 내용이고요. 서브노트 있는 내용도 다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혹시 한 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10년에 한 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눴을 뿐이고요. 쉬었다가 10페이지 중개 대상물 보도록 하겠습니다.